잘 알려졌던 부분 같으면 그냥 시험 당일 아침에 빠른 속도로 그냥 눈으로 딱딱 찍는 거예요. 그럼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그게 나왔으면 바로 그냥 그거부터 먼저 풀어버려요.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, 행정법에 관련해서 암기가 어렵다 그런 취지의 질문이 있으셨는데, 일단은 그냥 단순 암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맥락 없이 이해 없이 그냥 외우시게 되면은 그 외운 내용도 금방 잊어먹게 되고, 또 잊어버린 거를 재생하는데 또 원래 처음 외울 때 걸린 것만큼 시간이 또 걸리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외우고 넘어가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러니까 그 수험의 과정이라는 거는 이해 정리 암기, 그다음 출력 연습, 그다음 실전에 가서 출력하는 거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, 그렇지. 복잡한 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어쨌거나 초반 단계에서는 이해와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고,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.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잊어먹는 것도 덜해지고 더 기억이 오래가고, 잊어먹더라도 더 빨리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해한 그 맥락이 있고 그 맥락 하에서 암기를 할 경우에는 잊어버려도 그 큰 틀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틀 안에다가 세세한 세부 내용을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다시 암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해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주의하실 거는, 이게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,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. 어떤 게임의 규칙 같은 거.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안정해도 되는데, 그러니까 야구가 왜 꼭 9회 말까지냐. 8회 말까지로 할 수도 있었고, 10회 말까지도 할 수도 있었는데, 왜 꼭 9회 말이냐. 그게 무슨 논리적인,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, 그냥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. 어떻게든지 한 방향으로 정해야 그게 게임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정한 것 뿐이거든요. 근데 행정법에도 특히 절차법 쪽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득이하게는 단순 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, 그렇게 단순 암기로 처리해야 될 부분, 어차피 이해 영역이 아닌 부분들의 경우에는 수험 생활의 어떤 전반부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수험 전반부에는 이해가 필요한 거, 좀 기본적인 거, 전체적인 틀에 해당되는 거, 그런 내용들을 좀 비중 있게 봐주시고, 수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토대가 잡히면 수험의 후반부로 갈수록 좀 단순 암기 사항 같은 거, 좀 절차법적인 거, 이런 것도 좀 비중을 늘려가시고, 특히 시험 일주일 전, 전날, 시험 당일 아침, 이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죠. 네,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잘 안 외워졌던 부분 같으면 그냥 시험 당일 아침에 빠른 속도로 그냥 눈으로 딱딱 찍는 거예요. 네, 그거를 뭐 눈도장 찍는다 또는 뭐 눈에 바른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, 그래서 뭐 숫자 같은 것들 있죠. 뭐 50명이냐 70명이냐 뭐 14일이냐 뭐 20일이냐 30일이냐 뭐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시험 보는 당일 아침에 빠른 속도로 쭉쭉쭉쭉 찍고, 그다음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그게 나왔으면은 바로 그냥 그것부터 먼저 풀어버리는, 네,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단순 암기적인 것은 또 후반부로 갈수록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. 네,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수험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정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 이제 기반이 돼야지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, 근데 정리가 돼야지 사실은 이제 암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해만 가지고는 이게 암기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정리가 뭐 비슷한 거 다 묻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하지 않은 건데 비교하고, 이게 사실 이제 정리를 해야지 그 실제로 시험장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OX 파악이 되잖아요. 그죠?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O다. 이거는 X다.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을 정리할 때 그 정리 단계에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험에 좀 적합하게 그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, 네, 기본서에 정리된 내용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정리하는 건 내가 스스로 해야 되지만, 사실 종이 위에 정리된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서에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기본서에 정리된 거를 가지고서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그 체계를 처음부터 다 정리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. 그냥 기본서에 정리된 것을 따라가면서 그걸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시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.